살아살아. 님들. 님들. 큰일 났음. 큰일 났음. 아니, 컴퓨터도 PC팩토리한테, PC팩토리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고쳤고, 원격 제어로 이렇게 맡겨가지고 고쳤고, 어제 12시 반인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한 1시간 후에 바로 잠들어가지고, 오늘 오전 10시에 일어났어. 와. 밤낮도 바꿨어요. 한 8시간 자고. 완벽하죠. 그리고 방금 운동도 하고 왔어요. 와. 그냥 3박자가 그냥 드디어 완벽하다.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. 자,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그게 문제야. 자, 갔다 올게요. 꾸액. 아, 왔어, 왔어, 왔어. 아니, 오늘 레전드였다니까. 오늘 레전드의 시작. 일단 일어났어. 일단 밤낮 바꾼 건 되게 좋아요. 어제 12시 반에 잠정하고 새벽 2시에 바로 잠들었어. 그래서 중간에 깨긴 했는데, 아, 이대로 깨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명상하면서 또 잠들었어. 그래서 10시까지 쭉 잤어요. 거기까지는 완벽해. 거기서 일단 와우를 한판 땡겼어요. 그래서 와우를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, 그래서 밤낮 바뀐 것 때문에 와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판 땡겼어. 부캐 키우는데 좀 한판 도와주고, 한판 도와주다가 이제 와우 하는 친구랑 던전 또 한바퀴 돌았지 또. 또 안 나온 거야. 아, 이거 130바퀴 언제 대체 도냐, 언제 나오냐 막 이런 푸념하다가, 그래서 친구한테 야, 나 이거 컴퓨터 고장나서 지금 나가야 된다. 그래? 아,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이제 내가 저번에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이제 고쳤었거든. 내가 그 바가지 안 맞고 이제 양심적으로 하는데 아니까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? 오, 같이 가좀 고맙지 이래서 같이 갔지. 그래가지고 컴퓨터 고치러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친구가 야, 너 그 무슨 PC팩토리 뭐 하잖아, 거기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연락을 해봤어. 연락해보니까 사장님 저희 수리도 같이 해주나요? 하니까 어이, 그럼요, 수리도 같이 하죠. 그래서 일단 원격으로 증상 한번 볼까요?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? 예, 지금 소리가 잠깐 에러 떴다가 그다음부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. 뭐 사운드 드라이브도 한번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원격 그래서 착착 했어. 그래서 바로 했는데 어? 이게 왜 이렇게 설정돼 있지? 10초 후에 또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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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로롱. 어?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? 예. 아, 이게 그 에러 뜬 다음에 설정이 안 바뀌었었구나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해가지고 거기서 아,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. 거기서 컴퓨터는 고쳐졌어. 거의 레전드의 시작이야. 거기서 컴퓨터는 다 고쳤어요. 뭐 고칠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고쳐냈어. 어, PC팩토리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. 그리고 나서 나 씻었는데 야, 우리 운동해야 되잖아. 우리 만나가지고 너 뭐 저번에 어디 산책했다며 2시간 동안. 거기 코스나 한번 같이 돌자 해가지고 내가 갔어요. 내가 씻은 김에 차 타고 가가지고 걸어 갔어. 갔는데 그 자식이 나만 믿으라더니 내비 안 키고 그냥 가라더니 저기 뭐 이상한 데 보내는 거야 갑자기. 야, 왜 어디야?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? 왜 처음 보는 길이지? 아이씨, 찍었더니 한 바퀴 돌았어.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원에 가서 공원 주차장에다가 딱 했어. 내렸어. 차에서 내려가지고 야, 빨리 가자 해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뛰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야 이게. 아, 너무 추운 거야. 내가 저번에 운동 가려고 했는데 반바지 입고 가다가 얼어 뒤질 뻔했거든요. 그래서 와가지고 이번에는 반바지는 아니다, 반바지는 아니야. 그래가지고 긴 바지를 입었어요. 근데 앞불싸 위에를 통풍이 잘 되는 송송 바람이 들어오는 라텍스 재질을 입어버렸네 내가. 그래서 너무 바람이 잘 들어오는 거야. 너무 바람이 잘 들어와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. 친구는 그 한번 나왔다가 추워가지고 뭐 패딩 입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춥다는 거야. 나 빼고 전부 다 패딩 입고 있어. 나는 바람이 송송 뚫려있는 그런 라텍스 재질을 입고 있었어. 그래가지고 야, 이거는 이대로 가면 이거 백호 감기다, 나 죽는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차까지 뛰어가가지고 빨리 갔지. 죽는 줄 알았어. 와, 오늘 지금 엄청 운동 빡세게 했어요. 그리고 한 5분 정도 운동하고 주차요금이 안 나와서 다행히도 10분 이전에 다시 나가면은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걸로 판정이 돼가지고 돈을 안 받아요. 그래서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. 그게 좀 기분이 좋아요. 그래가지고 야, 너무 추우니까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대충 그 친구 집 근처에 저기 돈가스집 돈가스에다가 저기 냉면을 같이 파는 거야. 근데 7,500원 밖에 안 해. 와, 얼마나 쌉니까. 그래가지고 다 빨고 엄청 맛있더라고. 7,500원에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?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더라고. 그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다가 왔죠. 조금 퇴근 시간이라서 약간 막혀가지고 약간 늦었어. 뭔가 이상한데. 뭐, 왜, 뭐가 이상해요, 뭐가. 아니, 추워가지고 차까지 5분 동안 미친듯이 뛰었다니까? 5분은 아니고 왔다갔다 5분이니까 한 2분 동안 뛰었어요. 그 정도 전력질주면은 거의 엄청난 운동이지.
그리고 밥 먹고 왔어요. 오늘 하루 되게 알찼어.